4시 뷰티 방송 쇼미더컬러 시작하겠습니다. 쇼호스트 박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손지다입니다. 네, 세 번째 시간. 세 번째입니다. 오늘 드디어 지금 스튜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기초할 때랑은 좀 사무 분위기가 달라요. 저희 옷도 그렇고 스튜디오도 오늘 완전 핑크핑크핑크 진짜 봄이 제대로 온 것 같아요. 맞아요. 날씨 되게 많이 풀렸더라고요. 오후 되니까. 시작하자마자 은님 오셨어요. 무궁화 감사드리고요.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죠? 너무 좋아요. 이제 풀릴 건가 봐. 꽃샘추위 끝날 건가 봐. 휴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진짜 날씨가 왔는데 네. 또 앞으로도 계속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진짜 봄인 거죠. 우리 이제 막 쟁여놨던 미리 사놨던 봄옷들이 이제 하나하나 입으면서 이제 기분 전환할 일만 남았는데 사실 옷도 옷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. SS 시즌에. 그쵸. 내일. 맞습니다. 사실 뭐 365일 1년 내내 하고 계신 분들 저도 그렇지만 내일 너무 사랑하는데 가을 겨울에는 컬러 한 톤만 해도 괜찮았어요. 맞아요. 그냥 차분하니 분위기 있고 사실 옷이 또 소매도 길어지고 요즘 또 와이드 소매 유행이었고 겨울에 하다 보니까 내일이 그렇게 눈에 띌 일이 많이 없었다면 이제 봄에는 옷도 짧아지죠. 여름 되면 이제 패디까지 우리가 드러낼 일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런 내일 우리가 기분 전환할 때 여자들이 정말 머리 다음으로 요즘 네일샵이 정말 많잖아요. 그런 네일을 어떻게 하면 집에서 좀 쉽게 홈케어로 또 예쁘게 할 수 있을까? 준비한 상품이 오늘 코나드 스탬핑 세트입니다. 네, 정말 간편하게 집에서 할 수가 있고 원래 모양 하나 내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붓, 진짜 얇은 이런 붓 이용해가지고 맞아요. 꼼꼼하게 그린데도 잘못 그리면은 거의 미술 디자인하는 것 같이 되게 세밀한 붓으로 몇 번을 지었다가 다시 하고 지었다가 다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려서 예쁘게 그려지지도 않고요. 모양도 다양하게 할 수도 없어요. 알잖아요. 우리 손재주. 그렇죠. 어디 가겠냐고. 또 네일샵 가서 받으면 물론 이쁘고 오래 가고 좋은데 이게 돈도 돈이고 시간도 다 돈이죠. 다 돈이지. 결국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경제적인 부담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요즘에 정말 셀프 젤 네일. 집에 기계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. 또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사드리고 그쵸. 다 많으실 텐데 집에서 셀프 젤 네일 하는 거 좋아요. 보니까 비용도 확실히 저렴하고 그쵸.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시간적인 면도 좋은데 제일 아쉬웠던 거 우리가 너무 단조로워. 맞아요.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. 아니면은 이제 뭐 조금 해가지고 이제 뭐지? 프렌치? 요 정도인데 사실 패턴을 그리는 거 뭐 이렇게 파츠를 올리는 거 그거는 이제 비용적인 거 샵을 가야 됐었잖아요. 그쵸. 근데 스탬핑 세트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. 저희 모양을 정말 스탬핑 이름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. 너무 간편하게. 우리가 진짜. 그냥 단조롭게 컬러만 했다가 얘 하나 패턴 찍어내는 걸로 완전 느낌이 달라지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샵에서 비싼 돈 주고 하셨었잖아요. 어려웠으니까. 근데 이제 쉽게 스탬핑 진짜 도장 딱딱 찍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얘를 우리 아이들 잘하면 참 잘했어요. 그래서 스태프 한 번씩 찍어주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진짜 간편하게 쫙 찍어서 싹 해주면요. 저희가 지금 해놨는데 굉장히 간편하게 찍어내면서 모양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.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또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. 저희 감독님 여기 타이트샷 하나 잡아주세요. 손에 두 가지 해야 되나? 부위 해줘야 되나? 진아 씨도 했고 저는 엄지가 되게 커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 꽃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거든요. 봄이잖아요. 저희 옷도 저 옷 보세요. 오늘 연보라 완전 지금 기분은 봄이란 말이야. 그쵸, 봄이죠. 그래서 꽃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그냥 이 컬러 하나 있을 때 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. 진아 씨 비교를 한번 해봐주세요. 그냥 옆에 그냥 지금 컬러만 컬러 있을 때 두 개 같이 될까요? 옆으로 해가지고 이게 손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그냥 컬러 하나 있을 때랑 그냥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도 다르고요. 전체적으로 풍겨지는 이미지조차 달라지는 거예요. 우리가 이 패턴을 이제 열 손가락에 다 넣진 않겠죠. 그럼 또 정신없고 부산스러울 그쵸. 수 있거든요. 근데 두세 개 정도는 이제 포인트를 넣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그려. 손재주 없으신 분들 엄청 많죠. 있으신 분들보다 다 못하시는 그쵸. 분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이제 비용적인 거 절감하자고 집에서 이제 컬러 아니면 프렌치 요 정도 하고 다니셨는데 포인트를 이제 스탬핑으로 정말 도장처럼 꽝 찍어 놓으면 금방 마르거든요. 저 전에 지금 들어오기 한 5분 전, 10분 전에 했는데 그냥 이렇게 손 자유롭게 쓰잖아요. 그쵸. 바로 굳어버려요. 그냥 너무 쉬워요. 딱 찍자마자 바로 굳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바로 손이 가더라도 절대 뭐 지워지거나 지가 않으니까 맞아요. 너무 간편하고요. 일단 보시면요. 저희가 뭐 판 하나만 드리고 한 가지만 드리고 하는 거 아니고 오늘은 판이요. 두 개가 가요. 구성 자체를 보시면.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스탬핑 세트 네. 예전부터 사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. 집에 이 플레이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이미지 플레이트 보시면 여기 패턴이 하나가 아니죠. 지금 14개 14 아니지 15개 15개 네. 이미지 플레이트에다가 요거